인사.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기.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빠만 집에서. 아, 선생님이 계시면 좋겠다는데, 제가 아직 좀 유아반을 그래서 많이 못 봐서 낯설어서 그러기도 해요. 울음을 그치지 않는 소환이 7살이라면 자신 있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영아는 어떻게 달래야 할지 총각 아빠 선생님은 조금 당황스럽다. 아이들 마음에 쏙 드는 선생님이 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어제 그린 카드가 아이들 마음에 들까 김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제 그리던 카드를 다시 매만진다. 이거요? 좀 이상해? 이상해? 네, 네, 색깔이. 다른 걸로 할까요? 아, 테두리? 예. 하얀색. 예, 아이 흰우여가지고 흰색으로 하려고 했다. 너무 밋밋해가지고 일부러 그랬거든요. 여기들. 공동 담임을 맡고 있는 여자 선생님의 지적에 색깔을 바꾸기로 한다. 일단 저게 다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솔직히 경험이나 감각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어떤 여자 선생님보다 노련한 교사가 되겠다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늦가을은 야외 수업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 야외 수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 선생님이 온 반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가는 곳은 바로 봄에 씨를 뿌렸던 열무밭이다. 뿌리까지 다 뽑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살살 해서 땅을 파서 살살살살. 아빠 선생님 시범에 따라해 보는데 초보 농부들의 솜씨가 제법이다. 우와, 동석이 많이 뽑았네. 야, 맞아. 아니, 그럼 풀어준 거고. 이런 시간으로 자연이 키워낸 생명의 소중함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선생님 또 뽑았어요. 나는 못 뽑았어요. 이거요. 건우도. 어? 뭐예요? 열무. 어때요, 뽑으니까? 기분 좋아요. 왜요? 이만큼 뽑아. 열무 내가 혼자 뽑았으니까. 이렇게 교사 하나하나의 생각은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이 직접 관리를 하면서 농부 아저씨들이 얼만큼 노력을 해서 채소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지 뭐 크게는 이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조기 교육 열풍에 찌든 아이들보다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은 문지상 선생님. 그래야 더불어 살 줄 아는 어른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와, 눈 아팠다. 나도. 낮잠 시간. 말썽꾸러기들도 대부분 잠을 청하는데 성훈이가 심상치 않다. 발달이 느린 성훈이는 김 선생님이 특별히 아끼는 아이다. 낮잠 자라며 장난감을 뺏었더니 화가 난 모양이다. 대화로 마음을 풀고 싶어 김 선생님은 성훈이 달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기 놔둘게. 여기 놔둘게. 여기 봐. 여기 놔둘게. 여기 놔둘게. 여기. 여기 놔둘게. 처음에 많이 싸우고 울고 막 서로서로 막 신경전 벌이고 그러다가 괜찮아졌는데 다시 또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안 해주는데 집에서 엄마 아빠가 솔직히 또 그거를 내 자식이니까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친구들보다 모든 게 느린 성훈이는 용변 훈련도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선생님의 지극한 정성으로 놀랍게 발전하고 있다.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마음을 열게 된 것이다. 한결 밝아진 성훈이의 표정에서 김 선생님은 가슴 찡한 보람과 희망을 느낀다.
그날 저녁. 이번 교사 회의의 안건은 아빠 참여 수업이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거나 얘가 어린이집에서 아빠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런 걸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얘네들이 바깥놀이에서는 이렇게 노는구나. 교실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구나. 선생님들께서 아빠 선생님들에게 특별 임무가 떨어진다. 작은 코너를 각각 진행하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선생님들 교사 자체 평가 있고 또 우리가 교직원 또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 참여 수업에다가 반영을 할 거예요. 두 아빠 선생님에게 처음 주어진 막중한 과제.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을 것인가. 우리는 거 사진 노릴게요. 가족 그림들을 붙일 거예요.